안녕하세요, 느림토끼입니다. 오늘 소개할 식물은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식물 포인세티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 요아이가 포인세티아예요. 포인세티아 같은 경우에는 식물들 중에서도 이렇게 붉은 잎이 굉장히 매력적인 식물이고요. 이 가운데에 보게 되면은 꽃도 피어 있어요. 지금 아직 얘는 꽃이 피지 않는 상태인데, 좀 이따가 다른 아이로 한번 꽃이 어떻게 피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런 포인세티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화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식물이기도 하고요. 이 17세기 때이 천주교 사제들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성탄절 장식화로 섰던 꽃으로도 많이 유명한 식물이기도 해요. 외국에서도 포인세티아를 크리스마스 장식화로도 많이 쓰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12월쯤에 포인세티아를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포인세티아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저런 정보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포인세티아는 겨울철에 나오는 식물이어서 추위에 되게 강한 식물일 것 같잖아요. 근데 요 아이는 그렇진 추위에 강한 편은 아니고요. 아열대 지방에서 원산지가 아열대 지방인 식물이다 보니까 추위에는 좀 약해요.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뭐 온도가 10도에서 15도 이상 이렇게 되는 좀 그래도 좀 따뜻한 편인 곳에서 키우시는 게좀 좋은 식물이기도 해요. 이꽃 자체는 원래는 이렇게 초록 잎이 많은 식물이에요. 근데 이제 겨울철, 이제 12월 달에 들어가면서 낮보다는 밤의 시간이 좀 길어질 때 이제 잎들이 좀 붉어지는 게 특징이고요. 이런 포인세티아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거의 한 9월 말부터 출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붉은색인 잎들을 출하하게 되냐라고 하시면은 농장에서는 단일 작업을 해서 이제 단일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붉은 잎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단일 작업이란 일조 시간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좀 차단하는 거죠. 얘네는 햇빛을 차단하면 할수록 이 붉은 잎이 많아지고 더 물들어지고 이 꽃이 피는 게 특징인 식물이에요. 그래서 농장에서는 뭐 오전 5시부터 뭐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뭐 검은 천이나 뭐 약간 암실 같이 만들어줘서 이 포인세티아들 잎을 좀더 붉게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면 혹시 뭐 포인세티아가 붉어지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낮보다는 밤이 길어지는 시간, 뭐 12월 달이나 그때면은 차츰차츰 자연스럽게 잎들은 붉어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얘가 보이나요? 요 아이 보이시죠?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게 꽃이에요. 근데 윗부분이 원래는 노란색인데 짜자자자 정말 짜자자자란 게 꽃이고 그 옆에 있는 이렇게 붉은색이 포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엽이라는 거는 꽃을 감싸고 있는 얇은 잎들을 말해요. 그래서 위에 짜잘짜잘하게 난게 노란색이 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포엽이라고 말을 해요. 이 포인세티아의 물 주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일주일, 1, 2주에 한번 정도인데, 이 봄, 여름, 가을철에는 겉흙이 마르기 전에 챙겨주시는 게좀 제일 좋고요. 겨울철에는 겉흙이 어느 정도 완전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이렇게 듬뿍 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리고 포인세티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표현을 하는 친구예요. 물이 없거나 이렇게 하면은 요 아이들이 힘이 없어요. 약간 축 처진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런 축 처진 느낌이 들때 물을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축 처지고 물을 주고 축 처지고 물을 주고 이러다 보면은 잎들이 좀더 건강하게 자라지 않는 경향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최대한 물을 주실 때는 겉흙을 항상 만져보시고 겉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포인세티아 같은 경우에는 과습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은 잎들이 손으로 이렇게 쳤을 때 후두둑 떨어진다면 과습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과습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선풍기나 헤어드라이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말려주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흙을 한번 갈아엎어주시는 방법도 좋으세요. 아니면 물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면 바로 갈아주시는 것보다는 흙에서 한번 뽑아낸 다음에 하루 정도 말려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흙에다가 심어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예, 물이 없거나 약간 과습일 경우에는 이런 초록색 잎들이 노랗게 변하거나 어떤 증상이 보일 거예요. 그런 증상이 보일 때 잎을 한 번씩 이렇게 당겨줘 보세요. 이렇게 당겼을 때 후두둑 떨어진다면 과습이고요. 이렇게 당겼는데 좀 잎이 변해서 당겼는데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겨울철에 가장 인기 있는 식물 포인세티아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포인세티아는 정말 붉은 잎이 매력적인 식물이어서 식물이 많으신 분들이라도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정말 포인트가 정말 많이 되는 식물이에요. 정말 붉은 잎이 정말 매력적이고요. 아, 이 잎들은 이제 만약에 붉어진 잎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고 잎은 새로 나고 새로 나면은 다시 초록잎으로 또 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그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키워다 주시다가 이제 낮보다는 밤이 길어지는 시기, 약간 겨울철이 오게 되면은 하나, 둘씩 이렇게 잎이 좀 붉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포인세티아 같은 경우에는 공중 습도를 좀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잎에다가 직접 이렇게 물을 뿌리게 되면은 붉은 잎들 같은 경우는 약간 물드는 경향이 좀 있는데 잎에다가는 물을 뿌려주시면 안 되시고요. 주변에 공중 습도를 좀 높게 해서 주변에 분무기를 이용해서 뿌려주시고 그 공중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햇빛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요. 근데 너무 센 직사광선은 잎들이 타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한번 거슬러져 오는 빛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빛은 받으면은 뭐 잎이 더 튼튼해진다든지, 좀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 햇빛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너무 센 직사광선이면은, 잎이 좀 타들어갈 수 있으니 그거는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크리스마스 때좀 많이 인기 있는 식물 포인세티아를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포인세티아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키우기가 좀 난이도로 체크해 보자면 좀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포인트, 플랜테리어의 식물로 좀 많이 인기가 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만약 이번 겨울 뭐 크리스마스 때뭘 새롭게 꾸미신다든지 그럴 때면은 포인세티아를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는 겨울철 트리 많이들 하시잖아요. 트리로 할때 어떤 식물이 좋은지 아라우카리아라는 식물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식물이 아라우카리아라는 식물이에요. 보이시나요? 눈이 달아났죠. 이제 겨울철에 인기 있는 식물로 아라우카리아도 많이들 주문을 해주세요. 다음에는 아라우카리아 키우는 방법이랑 좀 어떻게 트리로 꾸밀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